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출퇴근길 교통비를 지원하는 우체국 동행카드가 출시됐습니다. 월 5만 원의 한도 내에서 버스와 택시, 주유비 등 교통 실비를 지원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들의 출퇴근 교통비용 지원을 위한 우체국 동행카드를 출시했습니다. 이는 고용노동부의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사업 확대에 따라 기존 우리카드에서 우체국 체크카드로 교통비 지원이 확대 시행된 겁니다. 대상은 장애로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된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자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근로자 1만 5천 명입니다. 월 5만 원 한도 안에서 대중교통 요금, 주유비 등 출퇴근 교통 실비를 지원받는 한편 다양한 캐시백 혜택도 제공합니다. 신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